오늘의 럭키박스 커피빈, 널디, 무인양품, 스타벅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럭키박스를 또 진행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은 총 4가지 럭키박스를 준비했고요. 커피빈과 스타벅스, 이렇게 카페 럭키박스 2종과 무인양품과 널디, 의류 럭키박스 2개 해서 총 4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원래 기대감이 적은 순부터 시작해야겠죠? 좋은 건 나중에 봐야 재밌으니까. 첫 번째로 무인양품 의류 럭키박스 가겠습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구매한 거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남성 라지라고 적혀 있죠. X라지 사이즈도 있는데 제가 DM을 늦게 봐가지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맞으면 입는 거고 아니면 뭐 저기 주변에 라지 사이즈 줄 사람 많거든요. 아무튼 구성을 보면 총 7개의 상품이에요. 아우터 한 벌, 니트 셔츠 컷 엔소? 이 뭐야? 그리고 양말 두 개 하고 잡화 해가지고 총 7가지고요. 안에 그냥 들어있으려나? 그냥 들어있네요. 두꺼운 게 아우터일 것 같은데 아우터 먼저 꺼낼까요? 그럴까요? 난 못 봤어. 맨즈 자켓? 약간 세미 정장 느낌? 틀넥. 봉석아 보고 있니? 내가 너 니트 줄게. 오! 오! 완전 무지 후드 집업! 이건 괜찮은데요? 사이즈만 맞으면? 이제 양말 두 개랑 잡화 하나 남았거든요. 이 뭐야, 양말 두 개 준다면서 세 개 줬어. 서비스 감사합니다. 목도리다. 아, 이 목도리가 아니라 이거 그거네.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한 기럭지 하시는 남성분들이 그 정장 입을 때 안에다가 요거 하는 거. 약간 목도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딱 요렇게 하고 있잖아. 요렇게 하고. 잠깐만,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얘들아, 우리 집 와서 이거 옷 골라가려무나. 자, 두 번째로 널디 럭키박스 가겠습니다. 널디 럭키박스는 총 4가지인가 있었어요. 10만원짜리, 7만원짜리,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요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5만원짜리를 샀고요. 10만원짜리에는 아우터 하나에 뭐 다른 거 하나, 7만원짜리는 후드 집업 랜덤 상품 하나, 그리고 5만원짜리가 맨투맨의 랜덤 상품 하나 이렇게 여가지고 맨투맨 있는 5만원짜리로 골랐고요. 선물하라고 쇼핑백도 줘요. 응? 뭐야? 널디 스티커, 널디 양말, 널디 마스크. 약간 서비스? 선택한 거거든요. 일단 맨투맨 요거 널디 맨투맨, 그리고 추가 랜덤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에다가 요거 들어있는 게 이렇게 설마 랜덤 박스일까 하고 검색해봤는데 자, 다음 커피빈 럭키박스 마켓컬리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샛별 배송으로 빨리 받았지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커피빈에서 판매하는 텀블러나 뭐 커피 파우치 요런 거에다가 플러스
본체는 따로 있죠. 항상 본체는 따로 있어요. 5만원짜리 커피빈 카드. 작년에 뜯었을 때 커피빈 카드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두 개인가 까가지고 하나 나왔었죠. 제발 나와라이. 제발 나와라이. 보통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져 있는데 지금 그거는 만져지지는 않고요. 2021년 다이어리. 봉서가 너 저기 옷 가져갈 때 다이어리도 같이 가져가렴. 오! 스댕. 뭐 막 이쁘진 않은데 민트 색깔 요런 항아리 모양? 도자기 모양? 텀블러고요. 다른 색깔 두 개네요. 봉서가 저기 옷이랑 다이어리 가져갈 때 이거 텀블러도 가져가렴. 아 이건 또 들어있네. 이건 또 들어있어. 그거 인스턴트 커피 카누 같은 거. 볼펜. 커피빈 볼펜이고요. 그 어느 곳에도 끼우지 않을. 아, 꽝. 인생사 살다 보면 뭐 이런 날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스타벅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타벅스에 제가 또 럭키백 사러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두 개 뜯었는데 올해는 왠지 그냥 두 개 사주기 싫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래도 스타벅스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럭키백, 럭키박스 요 패키지 자체가 이제 가방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얘는 요번에는 또 보온팩이거든요 요거. 아무튼 바로 뜯어볼게요. 아 여기도 럭키 상품 있는 거 아시죠? 무료 음료 교환권 4장. 사실 가격이 이게 63,000원이긴 한데 원래 기본으로 음료 쿠폰 3장을 줘요. 보통 이제 바꿔 먹으면은 한 6,000원짜리 이제 먹거든요. 쿠폰 3장이면은 18,000원. 근데 4장 더 나오면은 6,742. 그래서 그게 있나 없나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종이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아, 왜...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게 여기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 서머 세일러 아이스 큐브 트레이. 스푼형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휘휘 저어서 이제 그랬지. 체리 블러썸 렌티큘러 텀블러. 그냥 뭐 요런 플라스틱 텀블러예요. 생긴 건 꼭 스댕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무슨 합체 상품인가 보다. 호박 마차? 이거 뭐 담는 거야? 약간 스프 담는 용인가? 여기다 커피 마시긴 좀 그렇지 않아요? 호박 마차. 아, 이거 기본 구성이에요. 이거 그 피크닉 박스라고 락앤락 있죠? 그 도시락통 두 개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 중에 이게 왔네요. 어머 너무 안 예쁘다. 이런 플라스틱 콜드컵이에요. 약간 수박 느낌 인데 그냥 요런. 스댕 하나인데 뚜껑이 이 모양이야. 요런 스댕 텀블러인데 뚜껑이 요래요. 실리콘.
않네요. 이만큼에 63,000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눈치껏 김나목 럭키백에는 4장 넣어줬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인 양품은 엑스라지 품절이라서 사이즈도 안 맞는 라지로 사. 널디는 상품이 들어있지도 않은. 널디는 커피빈이랑 스타벅스는 그 추가 상품 저기 들어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들어있는 상품도 안 예뻐. 엔딩송 시작.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